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하셨다. 어떤 말씀? 너희가 나와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하지도 않았고 따라오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리고 그 5절 뒤에 보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보세요. 오늘 사실 얘기가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작정하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별일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만약에 드렸다면 어떤 제사를 드렸나? 어떤 예배를 드렸나? 결론부터 말하면 드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5절 뒤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말씀 읽고 항상 아멘.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제사를 드렸다.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죠? 그리고 나서 11절로 바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더라. 이 두 개의 말씀이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바알 신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좋은 건 다 섬겼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도움되는 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고 여기서 봤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았던 장소가 바로 여기였는데 이 문을 나가자마자 뭐 했다는 얘기야? 바알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설명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없었다. 형식은 있지만 믿음은 없었다. 그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맥락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중에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야. 우리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뭐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 뜻대로 살잖아요. 그 바로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모습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초등학생들한테 간식 주지 마세요. 주고 싶으면 집에서 뭐 토마토나 당근이나 제가 지금 한번 이벤트로 한번 그렇게 해볼까 진짜 생각도 하고 있는데 토마토, 당근, 오이 이런 거 먹을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초등학생 몇 명이 와서 아주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난 토마토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오이 먹으면 막 몸에 뭐 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토마토, 오이, 뭐 파프리카 몸에 좋은 야채들 있죠. 그 안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그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파요? 나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계획대로 안 되는데 나쁘지 않죠. 여러분 건강하죠.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먹고 싶진 않지만 그거 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이 모르진 않잖아요. 한번 더 무서운 질문 해볼까? 공부하면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몰라요 얘기한다는 건 안다는 얘기야. 공부를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실 다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영역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인내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들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이 문을 나가서 교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바알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을 받았을 때 통곡하고 회개했고 그 앞에 정말 제사까지 드렸다면 뭐 해야 됐을까? 이제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된다.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 예배를 잘 드리고 챗블로트도 잘 쓰고 나가면서 나보다 줄을 지키지 않고 먼저 나가는 친구가 있다고 험한 말을 툭 던지는 그런 행위들, 여기에서 옳은 말을 해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돼, 목사님 통해서 인사도 배우지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교실에 가서 교활하게, 교만하게 선생님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른 학생들, 이 선생님한테는 함부로 하고 이 선생님한테는 그냥 조용히 하고, 숙제를 하면서도 정직해야 돼 하지만 빨리 누군가의 것을 베끼거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이 지금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챗블로트를까지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 밖을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19절 말씀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 조상들보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그래서 결국에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는데 그 조상들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사하는 법 알았어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제사 드려야 돼 하면서 제사 드렸죠. 기도했죠. 마치 우리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는 그냥 드리는 거야. 뭐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냥 앉아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 비참한 인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수고를 하시면서 이 학교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때와 교회 안에 있을 때와 집 안에 있을 때와 친구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는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말라고 지금도 그 수고를 하시면서 이 공동체에 여러분을 보내신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예배는 예배고 교실은 교실이지 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락커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원래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엊그제 여러분 다 집에 이제 가고 쓰레기장에 갔는데 엉망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손대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반에서 버린 쓰레기겠죠. 이곳저곳 막 흩어져 있고,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누가 정리했을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정리했을 것 같아요? 누가 정리했을까? 그렇죠, 섬겨주시는 선생님이 정리하셨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잡기 힘든 것을 그 선생님은 아침 일찍 오셔서 그걸 정리하셨겠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교사인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치워야죠.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죠.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심때 짐승처럼 막 달려 내려오잖아요, 2층 중고생들. 중고생들 대답해보세요. 그 계단 밑에 청소하시는 선생님이 쉬고 계신 자리예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위에서 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까? 얘네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아멘? 예배를 드렸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통곡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나의 삶을 교정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기도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자리를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서만 드리지 않고 이 문을 나가서
교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SNS 공간에서, 세상에서 그 비참하고 무서운 말들을 주고받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쓰레기들, 누군가가 어지럽혀 놓은 일들 나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거 정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